안녕하세요 여러분, 끼얼균입니다. 오늘은 그 요시크래프트 월드 안에 있는 하얀색 꽃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하얀색 꽃들의 위치를 다 파악해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월드부터 해볼까요? 출발. 기차 마을에 있는 거 꽃 지금 다섯 개 있는데 지금 제가 세 개밖에 못 모았네요. 아, 먹었던 꽃은 저렇게 나오는구나. 하트네? 하트는 필요 없어. 아, 그리고 두 번째 꽃이 저기 있네요. 꼬린! 두 번째 꽃 확인. 아, 여기를 올라갈 수 있구나. 세 번째 꽃을 찾아볼게요. 동전 먹고. 미안하네. 그냥 문을 열려고 했던 것 뿐인데. 아, 세 번째 꽃! 이 위에 있군요. 돈만 주네? 와, 돈이다! 부자다. 어? 꽃 저기 숨겨져 있다. 꽃 하나는 저기 케이크 안에 있네요. 이렇게 먹고, 이제 마지막 꽃 하나는 기찻길에 있거든요. 알이 없으면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. 알을 먹고 기차에 탑승합니다. 미리 대기에 한 이쯤에 있거든요. 그치, 조준해. 저기 있거든요. 놓치면 또 다시 와야 돼요. 잘해야 됩니다. 이거 놓치면 또 다시 와야 돼. 극혐이야 아주 그냥. 오케이, 이렇게 먹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 완성. 트레이닝도 클리어 해봤고요. 다음 것도 워터랜드도 공략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끼얼균입니다. 오늘은 요시 크래프트 월드 워터랜드를 한번 꽃을 다 수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꽃부터 찾아볼게요. 물고기가 가득한 물속에서. 밑에도 있네. 위에만 볼 게 아니었군요. 근데 여기 좀 뭔가 막혀있는 게 열릴 것 같기도 한데. 너 일로 와봐. 일단 꽃부터 먹을게요. 첫 번째 꽃인 것 같죠? 첫 번째 꽃은 여기 있습니다. 밑에 쪽. 기다려 줍시다. 아우, 저기 시간 제한 있는 거 있다. 저거 저 구름에 시간 제한 있는 거는 저 시간 초 안에 해줘야 되거든요. 지금이야. 뭐야? 다 먹어야 돼? 다 먹었다. 어, 다 먹으니까 꽃이 나오네요. 오케이. 두 번째 플라워는 저렇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. 아, 꽃이 이 밑에 있군요. 자, 먹었습니다. 세 번째 플라워 꽃 두 개 남았습니다. 플레이해봅시다. 내려찍고 내려찍고 내려찍고. 오케이, 네 번째 꽃이 여기 있네요. 어, 이거 약간. 아, 이거 부숴야 되네? 아! 어우, 너무 대량 학살했다.
밑에를 이렇게 거북갈로 때리면은 꽃이 생기네요. 안쪽에는 많이 없구나. 뭐가 없구나. 네 번째 꽃인가 이게? 와, 꽃 다 모았다. 물고기가 가득한 물 속에서는 됐고, 항구 마을로 가봅시다. 밑에 꽃 하나 있네요. 아, 타이밍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려워. 밑에 꽃부터 챙겨갑시다. 아, 첫 번째 꽃. 어제 얼마나 대충 했으면 저걸 못 봤어요. 어, 시간 제한이 있는 건데 이거 나 알이 좀 모자르니까 알 좀 챙겨갈게요. 자, 다음 손님. 다음 손님. 네, 감사합니다. 시간이 없어. 이걸 빨리 시간 내에 다 먹어야 됩니다. 그렇지.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꽃. 내가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걸 다 먹었지? 평소에 나라면 절대 못 먹었을 텐데 어떻게 다 먹어놨네. 먹고 요 속의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때려주고 먹고 세 번째 하트. 갈매기는 끼룩끼룩. 아리오 아리오 문디. 아, 비켜봐 지나가게. 오케이, 아이 여기 있다. 이런 빵. 오케이. 어, 여기 꽃 숨어 있네요. 네 번째 꽃. 앙! 나와야 자식들아. 여섯 개라서 안 나오나? 어, 이거 맵 뒤집어지거든요. 진짜 에임. 아, 큰일 났다. 여기 에임인데. 가자. 안 돼. 이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. 일단 여기 제껴 놓고 무산이 됐기 때문에. 아! 어, 저 밑에 뭐 있잖아. 저거 어떻게 먹지? 그냥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되나? 어? 나 방금 마지막 알 먹은 건가? 불안한데? 뭔가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야. 어, 아, 여긴가 보다. 이걸 내가 놓쳐서 못 잡았나 보네. 아씨. 아, 여기 너무 어려워. 천천히 집중해서 하자. 조급해하지 마. 한 발밖에 없어. 그렇지. 어? 아, 알이 없어서 어, 깜짝 놀랐네. 아.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잖아. 눈앞에서 놓치는 줄 알았잖아. 아, 다섯 번째 꽃은 여기 있네요. 은근히 에임 실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다들 조심해 주세요.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요.